역시. 좀 많이 긴장이 되네요. 지금 누가 틀렸어? 조롱이! 조롱이! 아니야! 조롱 아니야! 화이팅! 우와! 화이팅! 우와! 마지막에 조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가지고.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아니,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서야,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원래 저쪽으로 등장했었는데. 아니,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 되게 멀리 돌아오네요. 예, 이렇게, 예. 이쪽으로. 예. 여기 보시고. 예. 앞으로 가면서 이제 같이 걷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많이 먹겠네요. 예, 보시고. 네. 네, 카메라 이쪽입니다. 아, 저쪽에. 네, 바뀌었습니다. 많이 먹겠네요. 예. 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네. 제가 네. 정말 너무나 그리웠던 그 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네. 엄청난 존재감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간 아이돌의 그분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시죠.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정현돈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소감이 어때요? 박수 쳐라, 박수 쳐. 네. 인사하잖아. 다시 돌아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있을 곳으로 왔다. 네. 방송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예, 예. 어색하고 네네. 네, 그리고 좀 많이 긴장이 되네요. 예. 아, 웃겨봐라라는 식으로 지금. 아니에요, 처음부터 웃길 수는 없죠. 네. 서서히 다가가는 거죠. 네. 앞으로의 가구를 다시 한번 좀 다지는 시간을 네. 가져봐야죠. 아, 일단 우리 주간 아이들이 거품을 빼야 된다. 네. 오늘만 봐도 네. 기자분이 3명 오셨는데 네네. 경호원분이 2분이나 오셨어요. 그렇죠. 예예. 네? 예. 연기자는 하는데 예. 아무도 예. 저를 제지하는 분이 안 계셨는데 네? 그냥 들어오고 있는데 괜히 경호원분들이 더 이래가지고 아, 그렇지. 이런 거품 빼야 됩니다. 아. 오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가지고요. 네. 정영돈 씨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아니요, 댓글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컨대 갈 때마다. 네. 아시잖아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데프콘의 코너 속의 코너, 코코코! 자, 저도 지금 쑥스러워요. 이런 걸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 데프콘의 예. 코너 속의 코너, 코코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어, 뭐, 대부분은 누워 있었고요. 예, 예. 치료는 잘 받으시고. 계속 받고 예, 있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간간이 가족들과 여행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인증샷이 안 찍히는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안 돌아다녀야 됩니다. 예, 예. 예, 제 구역에서 이렇게 그냥 조용히, 예, 좀, 심신을 단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영돈 복귀 긴급 질문 코너 코코코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은 그 예. 저 대신 네. 또 6개월 넘게 진행해 주셨던 우리 희철군 한이랑 그 시간이 따로 있어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기다리세요. 방송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예. 되게 빠르게 변하네요. 예.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또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코코코는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름하여 도니도니 감사회. 자, 인피크 좀 더 앉아 계세요. 예. 아, 감사해야 될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아, 게스트도 그냥 이렇게 그냥 소개하는 겁니까? 방송이 바뀌었습니다. 아, 예, 예, 예. 바뀌었어요. 급변하네요. 예, 예. 앉아 계세요. 자, 도니도니 감사회 첫 번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와 EXID의 한희 씨가 정영돈 씨를 대신해가지고 6개월 동안 네. 지하 3층 MC로서 빈자리를 메꿔주셨거든요. 네.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우리 한희 양 희철 군 저를 대신해서 주간 아이돌 든든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래 니네 자리가 아니었잖아. 그건 그래. 네, 아쉬워하지 말고. 네. 고맙다 얘들아. 주간 아이돌이 또 패밀리니까.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감사할 분입니다. 네. 인피니트의 성규 씨가 어? 쟤 왜요? 본인을 사랑하는 아이돌 돈사돈 1호로서 부담되는 자리를 이 친구가 1호로 찾아와 줬습니다. 고맙다. 네. 다음 분. 네. 자, 돈사돈 예. 3호입니다. 예. 에이핑크의 고미. 아, 제가 며칠 전에 복귀를 앞두고 우리 뽐냥한테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1년 만에 복귀니까 많이 좀 도와달라. 우리 뽐냥이 이게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요? 저희는 1년 반 만에 복귀해요라고. 더 쉬었어요. 네. 할 말 없죠. 네, 저보다 더 쉬었더라고요. 네. 봄이야, 네. 고맙다는 인사는 이따 만나서 할게. 네. 아, thank you. 자, 군사돌 4호입니다. 아, 선양이 예. 또 나와가지고 정말 또 잘해주고 갔거든요. 선양, 또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고 예. 또 언제 내가 또 준비하고 있거라. 고마워요, 선양. 예. 5호입니다. 자, 이특, 특이가 또 와가지고 깔끔한 진행하고 와요. 쟤는 예. 이 자리 노리고 왔을 거예요. 그걸 부족 안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당히 고맙다, 특가 메꿔줘서 고마워. 자, 6호입니다. 뭐 이렇게 많어? 6호입니다, 6호. 자, 다 또 있어요? 또 있어. 6, 7, 8 계속 있어? 몇 가지 있더라? 다 고맙다, 그냥. 네. 자, 두준입니다. 자, 땡큐. 바로. 케이윌. 쟤는 왜 나왔대?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분이신데요. 보시죠. 네. 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나? 네. 어? 명수는 왜? 형돈 씨를 위해서 직접 주간 아이돌의 이 BGM 로고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 진짜요? 예, 못 들어봤죠? 네. 음악을 한번 들려주세요. 이걸 만들면서 저희가 입장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전혀 어울리지 않고 주간 아이돌의 산뜻하고 예. 발랄함을 얻고 오로지 EDM 공장에서 찍어낸 예. 전형적인 클럽 형태의 노래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주간 아이돌에 졌다고 네. 하면서 본인 행사에서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1회 돈이돈이 감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돈 환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네, 그만 좀 하자.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용돈 해야죠. 예. 된대? 정용돈 씨를 위한 네. 선물이 있습니다. 네. 오로지 정용돈 씨를 위해서 정용돈 씨를 가장 사랑하고 정용돈 씨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돌을 오늘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복귀를 할 그런 친구들을 만나도록 해야죠. 저보다 예. 더 오래 쉬고 네. 저보다 더 오랫동안 복귀를 저기 금주 아이돌을 먼저 외쳐야 됩니다. 바뀌었어요. 급변하네요. 예. 금주의 아이돌! 이거 참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네. 예. 소개해 주시죠.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핑크들이 있어요. 네. 핫핑크, 연핑크, 뭐 별의별 핑크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최고 에이스 핑크입니다. 네, 에이스 예. 오브 핑크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핑크입니다. 에이핑크! 반 만에 복귀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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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2개월이요. 1년 2개월. 제가 되게 귀엽게 말하려고 들어갔네요. 제가 보미 씨를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만났거든요. 네. 보면서 느꼈죠. 아, 컴백을 하는구나. 예뻐졌더라고요. 그 준비를 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얼굴이 너무 작아졌어요. 네. 그래. 왜요? 아, 좀 좋아서. 우리 어떡하죠? 서로가 어떻게 해요? 혹시 형도 씨 오래간만에 보니까 어때요? 너무 살이 빠졌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어색해요, 둘이? 제가 지금 방송이. 아니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목이 메어가지고. 또 들어가실까 봐. 또 들어가실까 봐. 또 들어갈까 봐. 그래. 그때 여기 뭐 이거 수술하셨을 때 우리 왔었었는데 막 우리 좀 웃기면 터진다 하셨어. 나 지금 방금 입박 터질 뻔했어요. 항상 아플 때 왔었구나. 맞아요. 항상 아플 때 왔었어.
간병인 아이돌 1호군이네. 정영돈 간병인 아이돌 1호. 간병돌이죠. 자, 희철 씨가요. 영돈 씨 안 계신 동안 마지막까지 사실 우리 에이핑크 멤버들 모두 애정하지만 이분을 못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갔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갑자기 왜 이분을 못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갔습니다. 말도 안 얘기를 갑자기 왜 말도 안 했는데 웃어. 기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보셨어요? 왜? 아, 이철 씨가 오하영 씨 팬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하영 씨를 못 만나고 가서 좀 많이 아쉬워서 이분이 남긴 게 있거든요. 아, 영상 편지가. 예, 보시죠. 하영 씨,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즈데스타 김희철입니다. 에이핑크의 오하영 씨. 데뷔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팬입니다. 제가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써놓고 갈 테니까 언제든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하영 씨, 안녕. 하영 씨, 너무 어때요? 근데 트와이스 님들 좋아하시잖아요. 트와이스. 어머, 벌써 혁군다.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시체니까. 답장을 또 보내주셔야죠. 아, 네. 아, 근데 뵀었어요. 나 하다가. 아, 그러니까 방송할 때 옛날에 데뷔 초에 여러분 뵀던 것 같은데 나중에 뵈면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오빠. 오빠. 약간 좀 불편하긴 하죠. 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 같아. 그런 거 좋아해. 응?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오빠, 제가 바로 오하요. 아까 현자가 일본어에 제가 해주면 좋아할 거예요. 자, 저 뒤쪽 보고 한번 해주세요. 시작. 희철 오빠, 제가 바로 오하요. 됐다, 어그. 됐다, 어그. 오하요. 됐다, 어그. 염색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염색약 아직 안 맞는 거 아니야? 야, 너 벌써 이거 하면 안 돼. 벌써 이렇게 뽑히면 안 돼. 어, 얘들아, 일하자. 일어나. 일어나. 방송해야지. 방송해야지. 일하자, 이래. 방송해야지. 사람들은 괜찮냐고 안 물어봐. 이 아이들도 처음 보는 오하 형의 모습이었나 봐요. 머리로 박은 것도 좋게 해. 벽을 짚었는데 벽이 없네요. 저쪽에 뭐가 있어서 잘라간 거예요? 그만큼 좋았다. 네. 마음에 감정을 몸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역시 오하영. 혹시 그러면 다른 멤버들도 이렇게 남자애들에게 영상편지를 보내고 싶은 분 있습니까? 이제 에이핑크는 서로 이제는 좀 친해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영 양도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선배에 대해 후배 좋은 성우대로 이렇게 영상편지를 주고받고 인사도 하고 하니까. 은지, 누구한테? 꼭 아이돌이어야만 하나요? 아, 남자 배우도 괜찮고. 아, 그래요? 네. 아, 요즘 저기 그 S사에서 하는 네. 그 달의 연인. 보보경심? 네, 보보경심이라서. 네. 강하늘 씨가. 강하늘 씨. 잘 어울린다. 매력있지. 네, 너무 잘 매력있으세요. 근데 지금 또 약간 강하늘. 아니. 어울려. 너무 팬이라고. 하늘 바라기. 이미. 와, 소름. 와. 아빠 얘기 아니었구나. 하늘 얘기구나. 하늘 얘기야. 하늘 얘기구나. 아이고. 우와, 소름 돋았어. 이틀 코드인가요? 우와. 우리도 올랐는데. 네. 근데 보보경심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꼭 우기와 해수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끝까지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본인이 해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제 원래 이름이 해수예요. 우와! 아, 제 원래 이름이 해수예요. 우와! 많이 변했죠? 네, 많이 변했어요. 아주 오래요. 오랜만에 해서. 자,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좀
정규 3집. 네. 예. 타이틀곡은 뭡니까? 내가 설렐 수 있게. 타이틀곡 내가 설렐 수 있게는요. 힙합적인 그런 사운드가 가미돼가지고 약간 짠한데 또 신나는 그런 설레는 곡이고요. 약간 러브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랜덤 플레이 댄스. 아이고, 오랜만에 보네요. 예. 예. 원래 저희가 그 랜덤 플레이 할 때 하기 전에 틀린 사람 서로 벌칙을 정했습니다. 맞아. 가볍게 오랜만에 정말 똥망치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럼 첫 판은 똥망치 합시다. 똥망치로 가자. 영구 씨가 원하니까 똥망치 한번 가자. 네. 네. 갑니다. 첫 번째 똥망치 벌칙 걸고 랜덤 플레이 댄스. 음악 주세요. 맞춘 사람이 그냥 맞을게요. 저 안 때릴래요. 에? 아, 너 어차피 못 때려. 아, 너는 어차피 맞아야 돼. 예예. 하연아 너가 해. 네? 그래 너가 두 명 다 너 그래. 막내잖아. 맞네. 그러잖아. 네가 때려 좋으면서도 나쁘네. 하연이 형 기대합니다. 네. 어떻게 한번 땅에 한번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래? 아 근데 이렇게는 못 때리잖아요. 자, 각도 잡아드릴게요. 각도 잡아드릴게요. 자, 일로 보세요. 어머. 예, 나만 이렇게 보시죠. 나한 일을. 어떻게 미안해요. 언니 화이팅 이러면서. 아, 어떻게 미안해요. 언니 화이팅 이러면서. 아, 그런 정색 안 됩니다. 다음에는 또 안 틀리시면 되죠. 그럼 언니 틀리지 말자면서. 다시 들어와야지. 하나, 둘, 셋. 아, 하나, 다시 들어와야지. 둘, 셋. 아, 괜찮아요. 예. 그래. 안 아픈데 기분 나쁘죠? 이래 제가 드릴게. 기분이 나빠요. 안 아픈데 기분이 나빠요. 나 그냥 기분 나쁠게. 아니야. 아픈 게 낫지. 머리 너무 조그매서. 얘들아 때려! 아까. 얘들아 때려! 아까. 오. 어, 기분 나쁘다. 세게 맞는 게 나아요. 처음이라 저희가 이걸로 통과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아, 우리가요?
저희가. 좋아요. 지금 저희 성공하면 저희가 때릴 수 있어요.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콜. 콜. 자, 하나, 주세요. 너 틀렸잖아. 네? 진짜. 안 틀렸어. 안 틀렸어요. 아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달라고. 하고 언니, 때리고 안 때리고 그러잖아서. 안 때리지 마요. 언니. 진짜 안 돼. 잘했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인정할게. 틀렸어요? 인정할게. 우리 인정할게. 솔직하게 그냥. 진짜. 네. 에? 틀렸어요? 1위네. 야. 틀렸어요? 1위네. 야. 인정했으니까 맞아야 돼. 인정했으니까 맞아야 돼. 인정했으니까 맞아야 돼. 영 언니가 맞으면 되죠. 인정했으니까. 아, 초롱이만 틀렸어요? 언니가 리더라서. 그럼 초롱이만 맞는 거죠. 초롱이만 틀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앨범 대박 나라는 의미에서. 네. 정말 원했나 봐요. 있네. 정말 원했나 봐요. 있네. 아, 뿅망치예요. 아, 진짜 무서워. 왜요? 심리적 부담이. 저 울 때마다 형사삼촌한테 맨날. 요 오늘 기자분도 오시지 않았어요? 갔어, 갔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키만 작아질 뿐이죠. 조롱이를 위해서 대신 맞아줄 사람은 없나요? 와, 좋다. 조롱이를 위해서 대신 맞아줄 사람은 없나요? 와, 좋다. 우리 게임. 조롱이를 위해서 대신 와, 맞아줄 리더. 사람은 없나요? 나쁘한데요? 리더의.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리더의.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아, 제가 때리겠습니다. 안 말릴 거예요. 아, 제가 때리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물어봤어요. 대신 맞고 싶다고요? 한 번만 다시 물어봤어요. 대신 받고 싶습니다. 우리 언니 대신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아, 좋네요. 아. 하나, 둘, 같이 맞을까 반대? 예? 아니, 한 명밖에 안 돼요. 같이 이렇게 맞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언니야. 같이 맞을까? 아. 아니, 그런 거면 언니랑? 그런 거면 저는 머리 들을게요. 그럼 다 같이 맞을 거야. 예, 예, 모아봐요. 우린 영원히 하나다. 아니, 내가 무슨 폭군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 에이핑크. 아, 저 디스코스에 빨리 해주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솔직히 난 맞고 싶지 않다. 하나, 둘, 셋. 솔직히 난 맞고 싶지 않다. 하나, 둘, 셋. 자, 두 명 빠지시고요. 됐습니다. 네 명, 네 명. 하나, 둘, 셋. 자, 두 명 빠지시고요. 됐습니다. 네 명, 네 명. 네 명. 아, 진짜 대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 솔직하면. 갑니다. 너무 무서운데? 간다. 이빨리지 마. 핑크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누구야? 너 안 맞았어. 나야. 야, 안 맞았는데. 언니야, 나만 맞았어요? 나야. 자. 아니, 한 번 더. 랜덤 한 번 더 가죠. 저희가 안 틀리면 저희가 때리겠습니다. 진짜. 진짜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요. 지금 근데 진짜 그럼 안 봐주고 풀파워로? 네. 네? 그 대신에 두 분도 머리 맞대. 진짜로? 네. 자, 음악 주세요! 하영이 보자. 나머지 바뀌었어요.
푸른바다 마치 푸른바다 마치 자, 솔직히 인정하신 분은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인정을 빼줄게. 제일 처음 인정하는 사람. 나는 틀렸다. 하나, 둘, 둘 셋. 나는 틀렸다.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둘 셋. 행사 뭐 레퍼토리라며. 마이마이 이거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실대로 얘기해서 누가 틀렸습니다. 나은양하고. 지금 말하는 그분들은 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디 틀렸습니까? 제가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나은양 이쪽으로 오십시오. 나은양. 자. 자, 이제 어분 보여. 여기 보여. 마이마이. 마이마이. 자, 이게 솔직해지는 분들은 저희가 구해드려드립니다. 잘 놓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자리 이제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나는 솔직히 틀렸다. 하나, 둘, 셋. 자, 오하영 어디 틀렸습니까? 리멤버 원래 앉아야 돼요. 그럼 오하영 가야겠네. 이리 와야죠. 자, 두 분은? 안 틀렸습니다. 남주? 네. 그럼 자, 마지막으로. 자, 네 분 올라 오십시오. 그럼 자, 마지막으로. 자, 네 분 올라 오십시오. 이제로 오세요. 오셔야죠. 이제 맞아야죠. 오케이. 자,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숙이시고, 숙이시고, 숙이시고. 동료들을 위해서 나 혼자 맞겠다.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나 혼자 맞겠다.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나 혼자 맞겠다.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혼자 맞겠다? 어. 혼자 살겠다. 박수. 혼자 살겠다는 그렇군요. 혼자 맞겠다. 박수. 잘했어. 아, 정말 멋지다. 어린이요. 의리 있다. 에픽 어린이요. 예? 바본 거 봐. 그런가 봐요. 보자 할게요. 의리로. 정말 안 바본가 봐. 자, 에픽크 화이팅! 화이팅! 자, 에픽크 화이팅! 화이팅! 자, 에픽크 화이팅! 화이팅! 에픽하게 다음 코너로 고고고! 에이핑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쏜다! 쇼미더 사카! 뻥이잖아요. 아니 아니요. 왜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비스트 오빠들 보니까 저기 그러면 당황합니다. 게임카드. 왜냐면 이 친구는 해본 적이 없는 코너라. 아 진짜요? 당황합니다. 예, 예 하세요. 예. 저 주간 아이돌 예. 하면서 처음으로 대본을 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뻥이라뇨. 이 친구는 알지 못해요. 뭐. 제가 없는 사이에 제작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처음 하는 코너입니다. 라고. 네. 네, 뭐 비스트라든지 인피니트 EXID가 이미 검증을 했고 정말 대박을 터뜨릴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예. 법인카드가 아니고 온전히 사장님 개인카드입니다. 진짜요? 사장님 개인카드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쏜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와!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매니저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아, 잘생겼다. 아, 매니저분께서 저희가 잘생겼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네. 이걸 시상식처럼 이렇게 돌리셔야 되거든요. 손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네. 지금 보고 계시면 됩니다. 네. 바뀌었어요. 아,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숙소에서. 또 이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밥솥. 네. 밥솥이 없어요? 있는데 오래된 걸 가지고. 아, 오래된 거야? 마사지 의자 할래? 네, 요즘 이런 거 나왔더라고. 이게 다리 다 감싸가지고. 아, 바람 넣어가지고. 온열, 거? 온열, 네, 온열 해가지고 아, 마사지. 반신욕기! 의견을 맞춰주세요. 그게 진짜 그거 어지러워. 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물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있어요, 있어요. 반신욕기. 네. 의견을 좀 맞춰주세요. 전신 마사지기! 아니, 제가 사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브랜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끼리 좀. 첫 번째 상품은 그러면 반신욕기? 네! 반신욕기. 하지만 아시겠죠? 미션을 성공하셔야지만 네, 미션. 네? 상품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진짜 갖고 싶어요. 네. 열심히 네. 열심히.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션. 네. 쇼미더 사카. 에이핑크 런투입니다. 예. 에이핑크가 작년 콘서트에서 단체로 흥이 넘치는 런투의 무대를 선보여서 정말 큰 화제를 모았다고. 빵수미? 네, 빵세미. 정말입니다. 네.
난리 났습니까? 네. 네. 저희는 난리 났어요. 저희는 난리 났어요. 네. 팬들도 좋아했어요? 팬들도 되게 좋아해줬어요. 저희 노래보다 더. 아, 그냥 그 분위기 취해서. 네, 너무 신나요. I run to you. 네. 이 노래에 맞는 미션입니다. 그게 run to you? 뭐 달리는 거 아니죠? 자, 들어와주세요. 자, 장비.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에? 어, 간단한 거. 아, 이거 맛보기? 어, 간단한 거, 간단한 거. 자, 원하는 부위에 맛보기를 차고요. Run to you. 완곡. 완곡. 이 나오는 동안 만보기 총합 3,000개 이상이에요. 3,000개밖에 안 해? 에이, 그러면 두당 500개. 네. 아, 이거 나 머리가 잘래. 근데 내가 걱정된다. 범이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너 쓰러질 것 같아, 범이야. 자, 마지막. 머리. 자, 머리 날게. 머리에 텀데요. 어, 아이큐 아닌가요? 17? 아닌가? 17? 자, 갑니다. 3,000개야, 3,000개! 3,000개야, 3,000개! 3,000개예요, 3,000개! 두당 500개면 됩니다, 두당 500개. 아, 범이, 어, 야, 달리네요. 아, 완곡이에요. 너무 초반에 달리지 마시고. 완곡이 좋아요, 완곡이 좋아요. 케이스 누가 좋아합니다. 계란기 준비했어요, 계란기. 자, 마지막에. 배추도사. 배추도사 해주세요, 배추도사. 배추도사, 무도사. 저 올해 잘 되겠습니까? 올해 저 잘 되겠습니까? 대박난다. 대박난다. 자, 움직이시면 됩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뜰지 머리가? 어, 움직이시면 됩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압니다. 계산기 준비,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돼요. 자, 갑니다. 계산기 준비했어요. 네. 손나은! 848. 848!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세 개 빼.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아, 저희. 아, 갑니다. 자, 윤보미, 배추도사님. 720. 네? 9! 729! 729. 729. 자, 우리 남자. 남주는 우와 그래도 잘했습니다. 313. 313. 지금 몇 개예요? 지금 몇 개예요?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몇 개예요? 1890. 자, 이제 2000대로 갑시다. 자. 아, 제가. 우리 초롱. 초롱이. 100. 네? 700. 아, 네, 네. 739. 739. 739. 자, 이제 은지 갑니다, 은지. 정은지. 400개 이상이면 반신력이 여러분들 뭐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은지 뒷자리는 7이고요. 가운데 자리는 8입니다. 아, 저 죄송한데 지금 화보 촬영이 아니고 그냥 만복이 숫자 체크하는 겁니다. 아, 저 더워서. 887! 성공! 887! 성공! 우리 하영영을 상관없이. 하영이 몇 개예요? 하영영도 816개를. 축하합니다. 내가 제일 많아. 총합이 4,331호 우리 에이핑크 반신력 100등! 대단합니다. 잘했어요. 일단 잠깐 좀 자리 앉으시고요. 아. 저희 반신욕 하는 거 인증샷 올릴게요. 저희 반신욕 하는 거 인증샷 올릴게요. 아, 안 됩니다. 어? 네. 너무 괜찮으세요? 아니.
관심 여기 있는 조격기도 조격기도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상품. 안마 의자 갑시다. 안마 의자 갑시다. 안마 의자요? 안마 의자. 안마 의자. 완전 좋다. 안마 의자인데. 전신 안마 의자. 전신 안마 의자 갑시다. 네. 전신 안마 의자. 이번 미션은 에이핑크 분노의 질주. 자, 에이핑크 남주가 그렇게 액션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와우, 패스트 앤 퓨리어스. 분노의 질주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분노. 진짜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몇 편까지 나왔죠? 7편. 아, 좋아하네. In a long time. 아, 맞아요. 세상에. 그걸로 아쉽게도 아쉽게. 자, 좋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상대할 때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패밀리 릴레이 개주입니다. 자, 첫 번째 멤버가요, 한 바퀴를 돌고 다른 멤버한테 봉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지고 한 바퀴씩을 돌아주시면 돼요. 여섯 명 멤버가 전원 한 바퀴씩 도는 시간이 총합 2분! 2분 안에 성공을 하면 사장님의 카드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신 안마기가 갑니다. 네, 첫 번째 할게요, 제가. 20초 중간. 해야 돼요, 각자. 네.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떨어지면 다시 죽고요. 네. 자, 우리 뒤에 이렇게 그걸 발받침 때를 한번 해주세요. 아, 스타트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준비 되셨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딱 장착돼야 돼. 죄송한데 그러면서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파란색 뒤로 갈게요. 저 아주머니 파란색 뒤로 갈게요. 예, 지금 뭐 이미 많이 나오셨거든요. 아니, 발굴하게 여기 대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저기 이게 저기 들어가. 저 이렇게까지 하면 이분 안에 들어오죠. 예, 나갑니다. 무서워 이거. 자, 갑시다. 누러근할게. 열심히 볼게. 준비. 시작! 자, 2분, 2분, 자,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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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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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4초입니다. 아, 깜짝이야. 아, 4초 사전에. 아, 깜짝이 탈락했습니다. 2분 4초 사전에. 손나은이 웃지만 않았어도. 웃지 마. 하영이가 몇 번만 안 미끄러졌어도 이게 하는 건데요. 이게 전부 다 하영이가 지나간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하영이 정말 길더라. 아~ 네, 길었어요. 2분 4초 8일로 안타깝게 안마기를 4초. 획득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제 오랜만에 1년 2개월을 기다려서 컴백한 에이핑크를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한번 일명하여 도리 찬스! 어? 한 번 더! 멤버 중에 한 분이 빠지시고 그 자리에 제가 들어. 제가 하영이 빠져.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니 찰스는 혼자서 여섯 바퀴를 2분에 돌아야 도니 찰스입니다. 그럼 도니 찰스 에이핑크를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 괜찮으세요? 네? 배꼽 괜찮으세요? 다 났어요. 그럼요. 배꼽 괜찮습니다. 네. 오, 강연. 자, 준비됐어요? 발 되게 크시다. 오랜만이죠? 네. 준비! 화이팅! 화이팅! 시작! 자, 갑니다! 그렇지! 자,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일단 저 첫 바퀴는 괜찮아. 괜찮아. 두 바퀴는 괜찮아. 세 바퀴부터 올 거야. 얘들아, 응원해, 응원해. 도니. 자, 에피크를 달립니다. 그가 달립니다. 그가 달립니다. 백갈고 달립니다. 한번 밀어드리면 안 되나? 1분 지났어. 각게도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가야 돼. 가야 돼. 자, 몇 바퀴죠? 네 바퀴. 몇 초예요? 자, 쇼미더 사카. 1분 25초. 25초. 마지막 20초. 이제 한 바퀴,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한 바퀴. 자, 마지막 한 바퀴. 하나, 둘, 하나, 둘. 자, 불 빨리 해. 어떡해, 발꾼씨. 그럼 과연 기록을 깼을지. 여기 물 있어요. 쟤 뭐 이거 애 건네기 드실 거. 쭈쭈쭈쭈쭈. 저렇게 하면 돼. 나오지 거 먹고. 아, 고생했습니다. 와. 아, 근데 마지막에 조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형돈이가 대신 돈다, 돈. 자. 우리도 같이 이렇게 돈이 돈이 정말 돈이, 완전 돈이. 감사합니다. 돈이, 속도 제 본이. 와,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점. 95. 그만큼 치열했다는 거예요, 초는요? 0. 어? 영. 설마. 영. 네. 영. 이분님은. 기록은 1분 40초! 야! 1분 40초! 야! 1분 40초! 와! 1분 40초로 대박. 성공했습니다. 그랬다고. 자, 에이핑크 도니 찬스를 향해서 정신 한마기 획득! 예, 앉아가시고, 예. 아, 고생하십니다. 예. 자, 아, 잘했어요. 자, 잠시 쉬었다 가야죠. 예. 아, 좀만 쉬다 갑시다. 세 번째 미션입니다. 에이핑크 앤 도니 앤 커니 100점을 향하여! 자, 상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 저희 있어요. 어? 아, 주소. 아, 그 착즙기.
착즙기 필요하다고요? 예. 자, 착즙기를 걸고 세 번째 미션 갑니다. 네, 네 간단합니다. 네. 노래방 기기를 이용해서 총 세 번의 노래를 부릅니다. 세 번 중에 한 번이라도 100점이 나와야지만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100점 나온 분 있어요. 아, 있어요. 진짜? 예전에 그 은광 씨도 그러고 많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노래 고르시죠. 챔피언. 챔피언. 아, 챔피언. 아, 사이의 챔피언. 사이의 챔피언. 챔피언. 예, 예. 챔피언. 사실 분위기 띄우기는 굉장히 좋은 곡인데. 챔피언 괜찮죠. 점수 받기에는 어떨지. 그러니까, 점수. 이거 그 랩을 딱딱딱딱 정박에 딱딱 해야 돼요. 이거 레이프가 맞는 거예요. 크게 부르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죠? 아니. 아직 기회가 세 번 있으니까 일단 한번 해봅시다. 난 일단 뭐 조금 더 좀 약간. 자, 음악 주세요. 에이핑크 왕곡이에요, 왕곡? 왕곡입니다, 왕곡. 진짜! 시간에 들은 즐길자리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아, 행사통이네, 행사통. 애가 너무 작다, 이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자, 점수는요? 자,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자, 점수는요? 자, 점수는요? 제작진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지금 중요한 게요, 노래 가사가 하나도 야, 헤비메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러면 크게만 부르면 100점이 나온 거네? 1000점 만점 아닙니까? 아, 에이핑크의 이번 앨범 대박을 기원하라고 네. 노래방 기계까지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싸! 그럼 세 번째 미션, 착즙기 성공! 굉장히 많은 상품을 획득했습니다. 네, 세계납니다. 네, 좋았잖아요. 반신욕. 그다음에 전신 안마기 그리고 착즙기까지.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구두로만 계약을 하면 성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매니저님께서 써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성함을 써주세요. 네. 최진호는 에이핑크에게 근데 약속한 우리가 선물. 이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사주시겠죠? 그럼요, 그럼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오늘 에이핑크와 함께 네. 금주 아이돌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어땠습니까? 일단 저희도 좀 공백도 길고 다 같이 예능을 좀 많이 안 나와봐서 요즘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또 선배님 또 컴백 방송에 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아.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에이핑크 덕분에 여러분들 좀 많이 더 던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봄이랑. 네. 저 1년 2개월 만에 정말 오랜만에 에이핑크 돌아왔는데 내가 설레실게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에이핑크 활동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도니콘이 오빠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옆모습이... 주간 아이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뽀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뭐 정치하세요? 몇 번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당이에요, 여당이에요. 자, 첫 방송인데 굉장히 예, 훈훈하네요. 자, 어떠셨어요? 그래도 에이핑크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많이 긴장 놓고 네.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에이핑크 여러분의 컴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 앨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핑크 스타! 민호는 왜 안 왔죠? 드라마 촬영 때문에. 그럼 오늘은 왜 오셨죠? 태양의 후예. 그래, 태양의 후예 했잖아. 그걸 얘기해. 아, 맞아.
나오셨으면 본 척하지 마세요. 아, 맞죠. 맞죠. 모르는데 와가. 안 봤네. 난 안 봤네. 바짝 정신 차려요. 아, 여기 전쟁이야. 정신 똑똑 차려요. 제가 맞았어요.